어디 가는 거야? 아, 오늘은 열 오빠 1주년이 되는 날이야. 오늘 2020년 1월 1일 우리 열 오빠 채널이 오픈한 지 딱 1년 되는 날인데 올해 잘 돼야 되지 않겠니? 그래가지고 지금 1월 1일 교회에 가고 있어. 올해 목표가 원래 1년 되면 한 구독자 1000명 되는 거였는데 안 됐잖아. 가서 기도부터 해야지 빨리. 아, 가서. 네가 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? 아, 아니야. 무슨 소리. 어쨌든 너도 오늘 가가지고 기도 그 목표가 뚜렷해. 구독자 1000명. 저기 우리 가족들이 모두 오래 다니던 교회입니다. 네. 야, 기도 열심히 해라. 저기 뭐야,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. 목소리가 지금 잠겼잖아.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. 너 기도 많이 했냐? 아, 나 좀 적당히 했어. 적당히 했다고? 응. 많이 세게 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어쨌든 뭐 지금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고 이제 또 너희 집으로 밥 먹으러 가자. 내 교회 1년에 한 두 번 오나? 아니 얼마 전에 왔잖아. 그러니까. 크리스마스 때 오고 1월 1일 오고. 그래, 19년도에 두 번 온 거 같은데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주말마다 와야지 교회는. 아멘. 알았어. 자, 오늘 1월 1일 교회 갔다가 또 이렇게 우리 고모가 또 1월 1일이라고 또 가족 없이 또 보낼까봐 또 초대를 해줘가지고 백숙을 이렇게 또 사랑하는 또 조카를 위해서 해준다고. 지금 어디냐면 너희 집이야. 우리 편집자 우리 카메라맨 진영이의 집입니다. 근데 이 집의 특징은 있어. 집에서 텐트를 쳐놓고 있지. 왜냐? 또 집에서 끔찍이 아끼는 상전이라는 또 다람쥐를 키우고 있거든. 무슨 다람쥐죠? 무슨 다람쥐죠? 하늘 다람쥐. 하늘 다람쥐 좀 보여줘요. 공개. 모르는 사람 안 나와. 안 나와 또? 저도 좀 만져봐도 되나요, 진영 씨? 하늘 다람쥐? 지금 못하는데 또 가족들이 끔찍이 아껴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진짜. 제가 또 이 집은 특징이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다들 신입장가를 못 갔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. 제가 그냥 뭐 어떤 애들이야. 고모 애들은 저기 모태 솔로 애들이지 뭐. 많이 슬퍼하더라고. 토종닭 느낌 아니에요? 토종닭이. 그러니까 이게 야, 집에서 토종닭을 끝난다. 진영아, 아니 너 집에서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부럽다. 아, 진짜로. 재수 없다.